저희는 국카스텔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몇 달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이 영국 밴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국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또 이런 취지에 공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Hi, I'm from K-pop.com, very good show. I just wanted to know a little bit about your background and how you got involved with the group. Did any of you listen to the music when you were younger? 제가 길거리를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제 뒤에서 딱딱치면서 네, you like music? 그러는데 He turned my shoulder and asked, do you like music? 네, 그래서 yes,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밴드 하는데 같이 하자고 저는 그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같이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 이분은 인터넷에서 구한 거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알던 동생이에요. 하지만 Great Music. 네, 그래서 메이킹 한 거라. 처음이에요. 미국에서 한번 했었는데 확실히 나라마다 공연을 이렇게 하러 가다 보면 분위기가 이 공연의 어떤 분위기가 늘 다른 것 같아서 긴장도 돼요. Why was it important for you to take part in today and how did you benefit? 저희가 음악을 하면서 저희만의 음악적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락 음악으로 볼 때 정말 멋진 밴드들은 미국과 영국에 가장 많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우리만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음악으로 멋지게 음악을 하는 팀들도 있다라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시 저희들의 사실 목표입니다. 네. 비슷해요. pretty much the same.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락이라는 분야가 인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좋은 곡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80년대, 70년대 어떤 문화나 음악이 저희 안에 가장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70년대 어떤 문화, 그 나라의 어떤 분위기, 그때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어떤 금지곡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Who are your favorite K-pop girl groups? And would you ever consider becoming a K-idol as a guest singer? 걸 그룹보다는 걸을 좋아해요. 그리고 걸 그룹의 뮤직보다 그 걸 그룹을 만든 그 음악의 작곡가가 저는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작곡가들도 세계 어디를 가도 실력이 어떤 정말로 괜찮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좋은 작곡가들이 많아져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 걸그룹 그 소녀들의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노래를 잘 만드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걸은 뮤직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about London. This is your first time visiting London, and have you had much chance to explore the city? And is there any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see? 이 친구들은 영국 맥주를 이미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선글라스를 끼고 영국에 있는 모든 이쁜 여자들 다 훔쳐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못 해봤던 모든 영국에서 해야 할 일들은 오늘 공연 끝나고 할 생각입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eah. 작곡가한테 다양한 곡도 받고 싶고. Hi, I'm Paula from the
guys have performed at the London Film Festival, and what did you want the audience to take away about the Korean culture? 네, 일단 저희 FX가 아까 좀 전에 도토리언니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유럽팝 좀 장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가사라던가 이런 컨셉 이미지 같은 것이 굉장히 유니크하기도 하고 기존의 걸그룹과는 좀 다른 저희 FX가 가질 수 있는 색깔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K-POP을 알리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무대인데 저희 FX가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 않고 우리의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FX의 독특한 유니크한 음악이 오늘 무대에서 굉장히 좀 색다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then, so thank you so much. We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X.